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주에 왔습니다. 상주 하면 또 누에고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에고치 위에 앉아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글쎄 그 2030의 트렌드 선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시그닐 부산에서 코리아 럭셔리 크루즈 트래블 마트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가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도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여러가지 변화를 줬다고 해요. 그 변화한 관광업계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면서 소개도 하고 또 관광상품 개발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관광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관광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박람회 및 페어라고 합니다. 13일하고 14일날 진행하는데, 13일은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위한 날이고 14일은 일반 소비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14일날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허씨 비단 작물의 명인 허허 선생님을 만나뵈러 300의 고장 상주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슈슈슝슝. 짠! 이렇게 명인 허허 선생님의 공장 앞에 왔는데요. 옛날부터 상주는 흰 것 세 가지로 쌀, 누에고치, 곶감이 유명해서 300의 고장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 중에서 누에고치로 만든 실이 명주실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통의 원단을 배우러 그 고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뵐 허허 선생님은 5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계신 명인분이신데요. 이곳에서는 명주 길쌈, 천연염 단물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주를 짜서 삶아 가지고 마지막 건조하고 나면 명주 이제 옷감이 완성이 되는데,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입으신 요것도 명주 옷인가요? 제가 짜고 네. 뭐 제가 입고 들어갑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나오는 과정을 전부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네. 그러면 네.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실로 갑니다. 잠실이요? 예. 서울에도 잠실이 있는데 그 잠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도 옛날에 거기에 누에를 많이 치던 곳이라서 잠실이 있던 지역이라고 해서 잠실이라고 부르죠. 아, 그래서 거기에 잠실인 거예요? 예. 그래, 잠실동입니다. 아, 갑자기 저 닭이 저 오골개인가요, 저거? 예, 오골개도 있고 청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숟가락으로 이렇게. 옛날 루에 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교육용 내지 관광용으로도 활용하고 하죠. 어?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예. 진짜 예. 루에 고치예요? 예. 완전 신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번데기입니다. 아, 번데기요? 예. 죽은 거예요? 예. 가만히 놔두면 번데기가 나방이 돼서 뚫고 나오거든요. 뚫고 나면 누에 꽃을 못 쓰게 되죠. 실을 못 뽑아요. 그래서 미리 서팀에다가 김으로 쪄서 이제 생명을 마감을 시켜놓고 건조를 시켜놔요. 길거리에서 파는 번데기는 무조건 누에 꽃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누에 꽃이 없으면 번데기가 세상에 존재 안 하죠. 어린이대공 앞에서 팔던 그 번데기. 이렇게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서 누에 꽃을 지을 때는 머리를 이리 흔들면서 누에 꽃이 지을 공간을 찾거든요. 공간 찾을 때 나뭇가지들을 꺾어주고 나뭇가지 세세로 누에 꽃이 지으라고 해줬는데 아주 옛날엔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차츰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이 이제 순서별로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처럼 아파트 생활 비슷하게 하죠. 한 칸에 누에 한 마리가 들어가서 누에 꽃이 하나 짓기가 아주 적당한 크기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다 뭐예요? 무엇처럼 보입니까? 버섯? 버섯처럼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소똥 넣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제대로 짰는 명주에다가 네. 간물 염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펼쳐보기 전에는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될지 궁금합니다. 몰라요. 한번 펼쳐보시죠. 펼쳐봅시다. 우와. 꽃을 피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뻐요. 예. 이걸 근데 얼마나 말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햇빛에 노출을 지키고 공기에 노출을 지키면서 네.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한 달 동안 이거를 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루 이틀이 안 되나요? 그 하루 이틀만 해도 흰색이 갈색으로 변하긴 해요. 그런데 오래 염색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달 이상 돼야만이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한 장에 스카프입니다, 이게. 아, 진짜 판매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방
방문객들한테만 판매하고 단체 선물용 수요만 응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판 제품. 오늘 오시기 때문에 이거 한 장은 선물해 드리죠. 오, 감사합니다. 예. 한정판 스카프 득템. 다음에는 명주 길쌈을 느낄 수 있는 명주 길쌈 체험장으로 가겠습니다. 명주 길쌈 체험장으로요? 예, 예. 네, 가볼까요? 예. 오! 누에 꽂혀 실을 뽑아서 명주가 되는 과정이 다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전통 방법으로 명주 짜기는 누에 꽂혀서 실 뽑는 일부터 시작을 하죠. 누에 꽂히를 삶아서 물에 넣고 휘저으면 첫 번째 끈이 달라붙거든요. 이 작업이 어려운 일의 해결책을 찾으면 뭐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마리 찾는다는 의원 자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실마리를 찾아서 실을 만들죠. 우와, 우와, 신기하다. 실이 가늘어도 탱탱하죠? 네, 진짜 탱탱해요. 이게 대단히 찢습니다. 이게 실이 다 풀려나오면 안에 번데기만 남죠. 그거는 이제 간식용으로 인기 있는 간식이 되죠. 그거 먹어도 돼요? 되죠. 안 상했어요? 예. 돌깃이라고 하는데 네. 돌깃에 실타래를 걸어서 을레에 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감은 을레 실을 여기에서 물레를 감아서 꿀을 감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 가면 꾸리가 배틀로 가서 짜죠. 거기 가면 꾸리가 부관에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서 감아서 예, 여기다가 여기 넣고 네. 이걸로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명주를 짜는 겁니다. 한번 짜볼까요? 박물관 말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날씨일이 이래 벌어진 사이로 북이 지나가고 시실이 공급이 됐죠. 바지로 밀어주고 날씨를 또 위치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발로 이래 밀었다 당기다 하거든요. 발로 이래 하면 바뀌죠.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요 배틀은 조금 개량되었어요. 요거 보세요. 보기 싫었죠? 아, 이걸 손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네. 빨라졌죠. 빠르고. 명주 천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고급스러워졌죠. 예.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짰는데요. 좀 더 개량되었습니다. 보세요. 오. 패들만 볼보로 짜입니다. 네, 이제 손을 쓸 필요가 없네요. 한번 해봐도 돼요? 예, 보십시오. 네. 부드럽게 밟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요? 자, 출발. 출발. 예. 조금 더 빨리. 예. 자, 잘 짜시면 돼요. 선생님, 다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연주 짜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네. 네. 지금 시대에 보면 네. 헬스장에 갖다 놔도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 완전 자전거 타기 이건데요? 헬스장에 이거 갖다 놓으면 되겠다. 네, 맞아요. 아, 네. 오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고, 저는 명주 그냥 공짜로 짜고. 맞아요. 보시죠. 요거는 또 한 사람 여러 탈 이렇게 함께 계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계를 이제 그 역할을 하죠. 완전 기계가 됐죠. 한꺼번에 80 타래를 감습니다. 와. 다음에는 명주를 가지고 가물 염색을 한번 해보죠. 선생님, 이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명주에다가 가물 네. 염색을 하기 위해서 가물에 담궈야 됩니다. 아, 근데 네. 이거는 되게 부드럽네요? 삶으면 명주가 부드러워집니다. 아, 삶아야 되는구나. 예. 삶아야만이 명주의 부드러운 촉감이 생겨납니다. 이래서, 아, 이게 실크, 그렇죠, 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물에다가 네. 명주를 적셔가지고 무늬를 만들 겁니다. 한 장 해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있는 반대쪽으로 네. 이렇게 정리해서 밀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꽃을 만들어 볼 겁니다. 한쪽 귀퉁이를 뽑아 올려가지고 겨울에 빼기 때문에 들면 잡아 털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털어가지고 한 자리로 다 모읍니다. 스킬이 좀 필요하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약간 갈색 같지가 않은데 이게 그렇죠. 마르면서 약간 그런 색이 예, 띄나 봐요. 예, 예. 햇빛에 쐬고 네. 공기에 노출되고 하면서 네. 갈색으로 변해요. 이 감물은 얼마나 발효하신 감물이에요? 10년 넘은 것까지 다 섞였습니다. 같이 혼합을 해서 쓰기 적당한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죠? 네. 숙달이 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장이 다 돼갑니다. 아, 정말요? 예. 전 아직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금방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아까 되게 힘들게 그 짠 거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네. 조금 남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무늬를 내면은 한 달 후에 되면은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우와. 멋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부터 씻어야 돼. 아, 네. 손 씻어. 예. 아, 그래서 바로 여기 화장실에 있구나.
명주가 삶아져서 이제 완성이 다 됐죠. 이렇게 건조를 하면은 건조도 되지만은 다리미를 한 것처럼 아주 매끈하게 예쁘게 됐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공장을 한번 탐방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에 대해서 탐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 예? 네. 제가 질문 3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명주 따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 있으셨던 적이 언제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한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단히 큰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화학 섬유, 나일론 섬유가 개발되고는 전통 섬유들이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옷감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잃다시피 했어요. 화학 섬유가 너무 편리하거든요. 고급 명주 우실을 가지고 고급스럽게 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이 안 열려요. 아, 명주가 여기까지가 한계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둘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시도로 누에꼬치 중에 불량 누에꼬치가 있습니다. 누에 두 마리가 누에꼬치 하나를 짓는데 못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럼 누에꼬치 하나에 번데기가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쌍둥이네요? 예, 쌍둥이기 때문에 실도 누에꼬치 안에서 두 가닥이 나와요. 오. 두 가닥이 나오니까 질서정연하게 실을 풀어내지 못해요. 서로 꼬여서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누에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는 매물단지죠. 그 당시에 그 쌍둥이 누에꼬치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수의를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짝퉁 명주 비슷하게 그 쌍둥이 꼬치 실로 짠 거를 네. 썼어요. 정성스럽게 짜지도 않았죠. 네. 네. 아이디어 차원의 불량 부분을 무늬로 좀 인식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무늬로 예. 만드신 거구나. 제가 희망을 무늬로 봐달라고 희망을 했는데 세상이 받아들여줬어요. 인기가 대단히 좋대요. 네. 지금까지 세상에서 안 보이던 옷감이 태어났다 이거죠. 뭔가 느낌 있는 옷감이 태어났다. 그럼 옛날에는 불량 누에고치를 그냥 대충대충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불량 누에고치를 패턴으로 해서 되게 멋있게 작업으로 수납을 하신 거구나. 옷감 네. 자격을 갖추도록 작업을 했죠. 정성을 들여서. 아. 뭐 모서는 불량이기 때문에 고급 명주실의 반값 이하였는데 세상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태어난 거죠. 그 원단을 아예 창조하신 거네요? 그렇죠. 엄청 대단하신데요? 그럼 그 원단을 선생님 성함을 붙여갖고 이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명주의 이런 원단에 패션의 한 획을 그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약간 젊은 세대층 사람들이 패션에도 약간 트렌드가 있고 원단에도 약간 트렌드가 있거든요. 비단과 명주에도 트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있지 있습니다. 초기에 쌍둥이 누에 꽃으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듯이 네. 호기심이 왕성해져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기타 다른 섬유하고 혼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더 태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 도전은 안 해보신 거예요? 했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명주 종류가 뭐 조금 다른 것도 한 종으로 따진다면 100종이 넘습니다. 명주가 100종이 넘는다고요? 날실은 명주실이 네. 늘 배틀에 걸려있고 시실은 모시실을 짜든지 산배실을 짜든지 캐시미어를 짜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어느 걸 짜도 옷감이 됩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뭐 가치가 인정을 다 못 받는 거는 내 취미생활로 마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의미부여하다 보니까 호기심 해소 차원에 네. 자꾸 신제품을 만들어내 그러면 명주랑 캐시미어랑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생각도 못한 발상인데요? 잠자리예요? 네, 고추 잠자리. 고추 잠자리다. 빨갛네요. 잠자리 날아다닌다. 명주가 이게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니까 저희가 모르지만 명주와 비단에서도 트렌드가 분명히 있겠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 30대 좀 젊은 층 분들이 명주나 비단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품에 관한 쪽 말고도 문화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문화적이라면 어떤... 명주 길쌈을 처음으로 이끌고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상당히 개발하면 넓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체험한 그런 것처럼 뭔가 문화로도 이렇게 승화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들이 이걸 성계하면 본인이 살아있는 박물관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박물관이요? 예. 박제되어 있는 전시만 되어 있는 박물관이 아닌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멋있어요. 나름대로 또 뭐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저도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지. 네. 저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체험도 해주시고 구경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네.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힘이 솟고 정말요? 예. 그래서 뭐 즐겁게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러분 오늘 이런
이렇게 제가 상주에 와서 허씨 비단 직물 명인 허 선생님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배틀 체험, 간물 염색 체험, 그리고 명주의 역사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색 체험도 즐거웠고 몰랐던 명주 직물의 아름다움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허 명사님의 시간을 잠시나마 들여다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허 명사님이 직접 만드신 스카프를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제 뒤에 보시면 명사님이 직접 천연 염색으로 만드신 스카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타이다이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스카프를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매줬는데 제가 지금 입은 가죽 자켓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페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럭셔리 앤 크루즈 트래블 마트라고 해갖고 뭔가 되게 블링블링하고 비싸고 화려한 것들에 대한 그런 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약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럭셔리라는 게 단순히 비싸고 막 화려한 것만이 아닌 내가 특별하게 느껴질 만한 물건과 장소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한국의 럭셔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샤넬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샤넬의 장인들이 공방에서 한땀 한땀 트위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컬렉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샤넬의 트위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5대째 가업을 입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샤넬만큼 정말 대단하지 않나. 한국의 샤넬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만나 뵌 명인 허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적으로나 패션으로서 우리 또 젊은 세대들한테 비단의 아름다움과 명주의 대단함이 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2020 코리아 럭셔리 앤 크루즈 트래블 마트에 저도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허 선생님도 참석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14일날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 등록자만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방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연 접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14일날에 페어 가서 페어 구경하는 것도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뽕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리고 11월 13일